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뭐 분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뭐 지금 여기서는 4개로 나눴는데 4개인지 봅시다. 하고 싶은 것. 그럼 이건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거. 근데 이거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으면서 하는 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하기 싫어도,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싫은 거. 근데, 하는 거. 여기도 해야 하는 것이네요. 하는 거, 해야 하는 거, 다르죠?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것. 하고 싶고 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여기는 해야 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되나요? 하는 것, 해야 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맞죠? 네. 어, 그러면 뭐 이거는 세모로 치면. 그래. 난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또 뭐가 있죠? 하고 싶은 건 하기 싫은 거. 그죠, 그런 거? 어, 이걸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중간에 그냥 하는 거. 네. 당연히 하는 거. 그냥 당연히 하는 거. 그냥 당연히 하는 거는 해야죠. 네. 해야 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되고 그냥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되지가 않죠. 네. 어, 그럼 그건 아니고. 그러면 그냥 당연히 하는 것도 해야죠. 네. 하는 거, 그냥 당연히 하는 거는 그냥 당연히 한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또 적극적이라는 거네, 이거는. 그렇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거는 뭐 해당 안 되고 이거는 적극적이라는 소리를 듣겠어. 하기 싫은 것 때 그냥 하는 거. 그럼 이거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겠네. 네. 하기 싫은 건데 해야 한다고 하면 잘 참네, 인내가 필요하겠네. 네. 하기 싫은 건데 하면 안 되지. 그럼 당연히 안 하던데 이거 대답 없겠네. 하기 싫으니까 하면 안 되잖아. 안 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건데 그냥 하는 거 이럴 수 있나? 하고 싶은 건데 그냥 해? 하는 척에 그거 없지, 그지?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게? 하고 싶은 건데 그냥 해. 하는 방법이. 하고 싶은 건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 그럼 당연히 이거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 네. 잘하고. 그죠? 네. 그런 상황이면, 여기서 하고 싶은데 하는 것, 그러면 이분이 나눠놨으니까 해보는 거야. 하고 싶은데 하는 건 어디야? 하고 싶은데 하는 건 요거네? 네. 요거 소극적. 요게 1번이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데 하는 것. 아, 요게 1번이네. 요게 1번이고. 요게 1번.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 이게 2번이네. 그렇죠. 2번이 했을 때. 또 뭐 있어? 아,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거.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3번이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면 안 되는 거.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3번이네. 그치? 네. 이런 게 있어.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나쁜 짓이니까. 그치? 네. 이것도 참는 거네. 요거는 인내고, 이게 실행에 인내고, 이거는 접근, 근접을 하지 말라는 거네, 그지? 네. 아, 근접, 금지. 그리고 요렇게 세 가지만이래. 좋은 경우가. 하는 것이 좋은 경우. 근데 이게 왜 좋지? 이거 안 좋잖아, 그지? 그럼 좋은 경우 찾으면, 좋은 경우를 찾으면 어떤 경우가 좋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좋지? 네. 하고 싶으니까 해야 하는 거. 네. 하는 거니까 더 좋지. 네. 응? 이거는 나쁘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쵸. 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그건 또 별로지. 네. 나쁘진 않지만 별로지. 네.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들겠지. 그쵸. 이 세모 두 개, 그지? 하기 싫은데 하면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좋지. 하기 싫은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좋은 거지, 그지? 네. 자, 그냥 해야 되는데 하는 거.
그냥 보통이고, 그냥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한다. 그럼 또 좋은 편이고. 그럼 제일 좋은 거 이거잖아, 그지? 하기 싫은데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좋지. 네. 그 좋은 거 1위는 이거 아닐까?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니까 이것도 좋겠지만 이거는 하기 싫은데도 당연히 안 해도 되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 네. 안 해도 되니까 무작위다. 자기가 더 좋냐? 근데 어쨌든 좋은 건 이거 이렇게 네 가지일 수 있는데 어쨌든 경우의 수로 한번 나눠보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왜 하고 싶으면 좋은 경우로 나뉘죠? 요렇게만, 인간의 삶은 요렇게만 나눠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답변을 왜 했다고요? 표로 만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해당 표로 기준을 넣어서 조합수로 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이해했어요? 네.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될 때가 많다고. 동아쌤입니다.